다른 나라의 경우 층간소음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해외 여러 나라는 층간소음이 아닌 이웃간소음으로 관리하고 있어 우리나라보다 관리 범위가 더 포괄적이다. 독일, 영국에서는 구체적인 시간대를 정해 타인의 생활에 방해받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독일의 경우 이사 계약서와 함께 조용히 해야 하는 시간이나 소음을 일으키는 가사일을 할 수 있는 시간, 거주 시 지켜야 할 규칙에 대한 서류를 주고받는다. 독일의 연방질서위반법 제117조 제1항에는 공공이나 이웃을 괴롭히거나 타인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불필요한 소음을 배출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이 지속적으로 층간소음을 유발할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퇴거를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을 두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미국 뉴욕주의 경우 주법으로 다른 사람의 생활을 방해할 정도의 지속적 소음을 낼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이 법에 따라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층간소음 피해자의 신고를 받으면 소음을 내는 가해자에게 2회까지 경고하고, 만약 경고 누적 횟수가 3회 이상일 경우에는 가해자를 강제 퇴거 조치까지 할 수 있다. 또 가해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위반 횟수에 따라 가해자가 내야 할 벌금액은 높아진다. 호주도 독일처럼 임대차 계약서에 시간별로 어떤 소음이 허용되는지 규제 항목을 정확하게 명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관리사무소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아서 가해자에게 경고를 한 뒤에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경찰을 부를 수 있고, 그 자리에서 가해자에게 한화 약 25에서 50만 원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특히 호주는 이웃에게 방해가 되는 사람이 있다면 본인이 피해를 받지 않더라도 나서서 신고할 수 있다는 점도 층간소음 방지에 효과적이다. 일본의 경우 경범죄법 제1조 14호에서 공무원의 제지를 듣지 않고 목소리, 악기, 라디오 등으로 이웃에 폐를 끼친 자에 대해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우선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2항, 임대사업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과 같은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민에게 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계속될 경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중재 요청을 할 수 있고, 방문 상담 및 소음 측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